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시티 자켓이랑 베이스볼 자켓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스트릿한 무드에서 아우터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시티 자켓 또는 베이스볼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데츠잇이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저희 영상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제품도 소개해드리면서 데츠잇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취미생활, 여행, 레포츠, 데이트, 정말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을 제작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할인율과 굉장히 효율적인 가격으로 바시티 자켓이랑 베이스볼 자켓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베이스볼 자켓인데, 사실 이런 베이스볼 자켷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뭐 마제스틱 베이스볼 자켓.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사실 모두가 다 그 가격대로 아니면 또 이런 매물을 찾아서 옷을 구매하고 스타일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경제적 여건에 맞게 굉장히 스테이디하게 입기 좋은 베이스볼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 원단인 듀스퍼 원단을 사용을 했고, 안감은 누빔 처리도 되어 있어서 2온즈 정도 되는 제품인데 보온성까지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입어봤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을 내줘서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데, 편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이유는 부담스럽지 않은 안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꺼우면 사실 좀 투박한 맛이 나요. 작년에 리뷰했던 뉴에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빵빵하고 벤츠에서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요즘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두께의 안감이나 실루엣을 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베이지 컬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베이지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보리를 보시면은 베이스볼 자켓 특유의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시보리를 사용을 했어요. 컬러감 자체가 투톤으로 빠져서 이런 아이템들이나 신발이 있다면은 이렇게 코디를 하실 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 투박한 베이스볼 자켓은 코디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실루엣 자체가 너무 이렇게 투박해서.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도 컬러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컬러에 맞춰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에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피크닉을 가던가 주말에 데이트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베이스볼 자켓 중에 그린 컬러로 예쁜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트렌드한 컬러인 이런 그린 컬러로 여러분들 코디를 하고 싶었는데 대안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뭐 이런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어요. 베이스볼 자켓 중에 가장 추천하는 컬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무난하게는 무조건 네이비예요. 이런 진한 네이비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 없는 컬러입니다. 유니크하게 입고 싶다면은 그린 컬러나 이런 베이지 컬러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이템으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더 안성맞춤이겠죠? 근데 이 제품이 가격이 지금 할인해서 7만원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많은 서치를 하지만 제가 직접 다 만져보고 입어봤을 때 다른 브랜드들이랑 겨뤄봐도 부족하지 않는 가격이어서 효율적인 가격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제품이겠죠? 사이즈는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총 3가지 사이즈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라지 기준으로 76, 딱 적당한 베이스볼 자켓 형태의 기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바시티 자켓인데, 바시티 자켓을 정말 20, 30개를 구매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실 바시티 자켓 하면은 예쁘고 멋있는데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입다 보면은 느껴지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밸런스의 바시티 자켓이면은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고 서브로 갖고 있기 굉장히 좋은 바시티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너무 튀지도 않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감도라서, 앞에 패치 있고 뒤에 패치 있고 과한 바시티 자켓 입었어, 그리고 난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바시티 자켓이다. 컬러는 베이지 컬러,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있고, 사이즈는 M부터 X라지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겉감은 울 50%, 폴리 50%를 사용한 제품이고, 안감도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을 했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천연 가죽을 쓸 수는 없고, 요즘 뭐 비건 레더라던가 인조 가죽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천연 가죽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천연 가죽은 확실히 불편합니다. 퀄리티나 그런 부분은 더 좋은데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입어야 되는 옷이 확실하고요.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대체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활동적인 부분이나 적절한 가격대에 찍어 먹고 맛내기 좋은 제품, 그리고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멋스러운 글씨와 함께 데치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로고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막 유치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블랙 컬러가 가장 예뻤고, 그 뒷판도 보시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죠? 깔끔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디자인, 그 다음에 활동성 좋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바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베이지 컬러 같이 이렇게 커플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다.
자, 다음은 이 정도 가격대도 비싸요. 저는 학생이라서 10만원 못 씁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정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스탠다드한 바지 자켓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서브용으로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은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할인 기간으로 7만원대니까 이 정도 가격대의 바시티는 눈으로 확인을 못할 시에 퀄리티나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여서 이게 7만원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바시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었을 때 이런 컬러감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매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천연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티는 납니다.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소매 부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진짜 돈을 10만원 20만원 더 주고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는 바시 자켓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네이비 컬러는 너무 딱 그거야, 스탠다드. 그냥 대학생 느낌 스트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네이비로 가도 되는데, 이런 스탠다드한 느낌에서도 포인트는 살리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유니크한 배치로 되는 컬러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스구스. 그리고 소재도 까슬까슬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합니다. 입었을 때 부담 없게. 가격 대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은 제가 아까 입은 블랙 컬러나 이런 그린 컬러. 그린 컬러 예쁘네. 이렇게 가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제가 여기 제품 브랜드사에서 이것도 하나 셀렉을 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후드끈 없는 게 트렌드하거든요. 버튼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또한 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9년생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귀엽다. 들어가 있는 프린팅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유치하지 않고 기모로 되어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조합을 하면은 이게 지금 5만원도 안 하는 4만원대 가격이거든요. 4만원대 나올 수 있는 최상의 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대학교 오빠 느낌으로 머리 싹 올백으로 묶어주고 대학교 오빠 느낌. 와, 저랑은 좀 무관한 코디 방법이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바지티 안에 후드 입는 거는 캐주얼의 요즘 국룰이어서 5만원도 안 해. 이거 7만원, 총 12만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좀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요 정도의 마지노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칫 같이 제품들 알아봤고, 브랜드 측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흔쾌히 이렇게 할인율을 낮춰주신 거니까 이번 영상 기간 할인 동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비 있는 코디를 원하셨던 분들은 좀 더 예쁘고 좀 센스 있는 코디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쇼핑 되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